오늘 리뷰할 제품은 레고 신비한 동물 사전 75952 뉴트의 마법 생물체입니다. 자, 먼저 박스 이미지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연출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총 브릭수는 694개, 그리고 미니피규어 4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브릭으로 만드는 동물들이 몇 개 들어있어요. 이름도 굉장히 어렵던데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정식 발매 가격은 79,900원인데 전에 그린데르왈드에 비하면 훨씬 좋은 가성비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스 뒷면 보시면 다양한 연출샷 나와있고, 그리고 맨 위에 보시면 뉴트의 가방이 어떻게 이렇게 펼쳐지는지 이게 그림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요거 굉장히 궁금하고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주시하고 있었던 아주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얼른 조립하고 미니피규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니피규어 4개가 나왔습니다. 맨 왼쪽부터 뉴트 스캐맨더, 그 다음이 제이콥 코알스키, 티나 골드스틴, 퀸이 골드스틴입니다. 포스터에서도 보셨던 그런 인물들이죠. 4명이 쪼르륵 나왔네요. 가까이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마법 동물학자인 뉴트가 나왔습니다. 일단 손에 지팡이 하나 들고 있고요. 여기 풀떼기 같은 걸 하나 들고 있는데 이게 뭔가 찾아봤더니 보우트러클이라는 식물 마법 생물체죠. 그런데 그거는 따로 만들어주지 않고 이렇게 풀떼기 하나로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요 부분 조금 아쉽습니다. 뭐 아마 표현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외형을 보시면 사마귀 같은 모습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표현이 어려워서 이렇게 대충 넘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마른 캐릭터인데 미니피규어의 뭐 헤드나 몸통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 마른 게 약간 표현이 안 된 게 아쉬워요. 그런데 프린팅 잘 돼 있고 얼굴 한쪽은 이렇게 약간 겁먹은 듯한 놀란 듯한 표정을 하고 있고, 뒤쪽 보시면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도 숨어 있습니다. 얼굴이 마른 걸 표현하기 위해서 얼굴 쪽에 이렇게 프린팅을 넣어줬지만 약간 표현이 안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뒤쪽도 프린팅은 뭐 간결하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뉴트 살펴보셨습니다. 그 다음은 제이콥 코알스키입니다. 뉴트의 친구라고 할 수 있겠죠. 우산 하나 들고 있고, 특이한 게 이 얼굴이 이렇게 헬멧을 썼을 땐 이쪽 면을 보여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벗겨서 보시면, 돌려보시면 이렇게 콧수염이 있는 그냥 일반적인 얼굴도 있어요. 그럴 땐 또 헤어로 바꿔서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바꿔 끼워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영화와 더 싱크로율이 저는 이게 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프린팅 양면으로 얼굴 들어가 있고 헬멧과 또 이렇게 헤어가 따로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뒤쪽은 그냥 평범한 의상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뭐 디자인이 대단한 녀석은 아니지만 그 얼굴, 그 아까 포스터 보신 것처럼 약간 투실투실한 아저씨인데 그런 모습이 아주 잘 표현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티나 골드스틴입니다. 네, 퀸이 골드스틴의 언니죠. 언니, 든든한 언니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마법 지팡이 하나 들고 있고 이렇게 팟을 하나 들고 있습니다. 이 주전자를 들고 있습니다. 의상 부분은 뭐 이렇게 평범해요. 그렇고 얼굴도 약간 평범한 얼굴로 양면을 하고 있네요. 투페이스이긴 한데 얼굴이 그렇게 특징적인 모습을 하고 있진 않았습니다. 자, 마지막 미니피규어는 퀸이 골드스틴입니다. 저는 약간 이 미니피규어가 뭐라 그래야 되죠? 그 커스텀한 미니피규어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표정이 굉장히 익살스럽게 잘 나왔고 의상 부분도 아주 귀엽게 분홍색으로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신발까지 표현이 된 거 보이시죠? 그리고 헤어를 좀 더 볼까요? 뒷머리도 되게 풍성하게, 풍성풍성하게 이렇게 표현이 잘 됐습니다. 뒷모습은 그렇게 뭐 디테일한 프린팅이 있는 건 아닌데 반대쪽 얼굴은 이렇게 놀란 얼굴을 하고 있네요. 근데 요 매력적인 얼굴 요걸 놓칠 수 없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퀸이를 한번 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법 생물체들 굉장히 특이하게 나왔는데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법 생물체 4개가 나왔습니다. 아까 뉴트가 들고 있던 요 보우트러클을 빼고, 요 보우트러클 요 풀떼기요. 네, 요걸 빼고 4개예요. 네, 총 합치면 원래 설명글에는 5개가 들어있다고 하는데 요 보우트러클을 제외하면 이렇게 4개가 나왔습니다. 먼저 왼쪽부터 에런펀트, 약간 코뿔소와 뭔가 코끼리가 합쳐진 듯한 그런 동물이고요. 네, 그리고 썬더버드, 약간 상상의 불새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굉장히 디자인이 특이하죠? 그리고 요 녀석, 요 조그만 녀석, 요 보이지도 않죠? 예. 니플러라는 요 반짝거리는 물체를 되게 좋아하는 그런 동물이고요. 요거는 오케미라고 합니다. 오케미. 설명글에 오캄이라고 해 있어서 검색을 해봤더니 오케미라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오케미라고 읽어줘야 될것 같고,
자, 이제 하나씩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런 펀트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뭔가 허전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게 다리가 이게 만들다 만 느낌 아닌가요? 뭔가 몸통에 비해서 다리가 너무 가늘어요. 이거 뭔가 이렇게 만들다 만 느낌이 들고, 다리 부분 뭐 이렇게 관절 움직이는 거야 뭐 앞뒤로 움직이긴 다 움직이는데 자세를 되게 잡아주기가 애매한 그런 구조입니다. 뭔가 뻣뻣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목 부분도 이렇게 돌아가는데, 좌우로 돌아가는데 그렇게 자유롭지 않습니다. 여기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자유롭진 않고 위아래 옆 이렇게 움직이는, 네, 이런 에런 펀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다지 그렇게 뭐 조립하는 재미도 좋지 않고, 이렇게 뭐 외형이 되게 마음에 드는 녀석은 아니었어요. 그냥 뭐 장식품으로 하나 더 들어있다 이런 생각 정도 드는 그런 에런 펀트였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굉장히 멋진 외형을 하고 있는 썬더버드입니다. 일단은 날개가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멋이 없을 수가 없어요. 네, 멋이 없을 수가 없고, 금빛 프린팅이 들어가 있고, 여기 뒤에 부분에는 이렇게 스티커가 두 장 들어갑니다. 요거까지 표현해 줄 순 없었나 봐요. 네. 그리고 머리 부분도 이렇게 프린팅 잘 들어가 있고요. 이 꼬리 부분도 이렇게 날개가 달려 있고, 그리고 다리 부분도 은근히 디테일하게 표현이 잘 되었습니다. 요 부분은 썬더버드 같은 경우는 하얘 가지고 이렇게 화면에 잘 안 나오거나 사진에 찍기 힘든 거, 요거 빼고는 아주 좋았어요. 조립하는 재미도 뭐 나름 나쁘지는 않았고, 그리고 외형이 제일 좋겠죠. 아무래도 외형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이 헤드 부분도 보시면 이 턱 부분도 짠, 이렇게 우리 공룡 보셨죠? 주라기 제품처럼 이렇게 탁탁 열리는 이런 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조금 좁네요. 근데 짠, 이렇게 벌렸다가 오므렸다 할 수 있는, 네, 그런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외형도 괜찮고 이거 장식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될까요? 니플러입니다. 니플러, 이 반짝거리는 물체를 좋아하는 아주 영화 속에서 귀염둥이도 나오는 그런 동물이죠. 근데 이게 너무 조그매요. 이 보시면 미니피규어랑 비교해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미니피규어 팔보다도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들 가지고 노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잃어버리기 십상이에요. 네, 이렇게 보시면, 네, 아, 이거 어떻게 찍어? 이거 너무 힘들다. 어쨌든 이렇게 가까이서 볼게요. 네, 아, 요러니까 좀 보이네요. 네, 이렇게 이쁘게 이 조그만 거 프린팅 뭐 기계로 하겠지만 어쨌든간에 너무 신기하게 잘 들어갔고, 요 보시면 밑에 요 조그만 몸에도 스터드를 꽂아줄 수 있는 구멍이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아, 요거 귀엽죠? 네, 요거 영화에서도 귀엽게 나왔는데 요 제품에서도 굉장히 귀엽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오케미입니다. 네, 아까 보신 썬더버드와 얼굴 형태는 비슷해요. 색깔만 다르고 얼굴 형태 되게 비슷하고, 여기도 턱 관절이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너무 좁아. 손톱 괜히 잘랐나봐요.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턱을 이렇게 움직여 줄 수 있습니다. 몸을 쭉 펴보면 이렇게 약간 뱀 같은, 옛날에 이런 거를 조립해 봤던 것 같은데, 아, 옛날에 아이디어 제품 중에서, 네, 그 뭐죠, 어드벤처 타임에서도 뭐 이런 비슷한 형식으로 연결되는 이런 그 무지개콘인가, 네, 그게 있었어요. 네, 그거랑 굉장히 연결하는 방식 비슷했고, 조립 방식은 계속 반복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루합니다. 하지만 요거 외형은 되게 이뻐요. 일단 색상부터 이쁘고, 그리고 이렇게 날개도 통짜로 들어가 있어서 이 분위기를 확 살려줍니다. 근데 이걸 그냥 이렇게 놔두면 멋없으니까 이렇게 연출을 해줘야 되는데, 요거 균형 잡는 게 생각보다는 그렇게 수월하지만은 않아요. 요거 머리를 거의 뒤로 완전히 제껴주고, 이렇게 용이 또아리 튼 것처럼 자세를 잡아줘야 되는데,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자세를 잡아줘야 되는데, 요거 하고선 뭐 살짝만 톡 쳐도 넘어가는, 네, 균형 잡기가 좀 힘들다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네, 요 부분은 조금 개선되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뭐 투명 브릭 같은 거에 꽂아 놓으시거나 그냥 브릭에 꽂아 놓으시는 게 더 이렇게 전시하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제품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죠? 뮤트의 가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짠, 이렇게 완성된 가방의 모습입니다. 가방이 굉장히 진짜 가방같이 너무너무 잘 나왔습니다. 요거 보시면 요렇게 손잡이도 있고, 이렇게 외형은 진짜 가방의 모습이에요. 네, 근데 뒷면은 이렇게 다스터드가 드러나 있지만, 이렇게 보니까 또 라디오 같기도 하네.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멋진 가방의 모습이 탄생했습니다. 이렇게 딱 눕히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위에 뚜껑 먼저 열어주고, 이렇게 제낀 다음에 옆에 라인을, 앞에 집게 브릭을 열어, 요 두 개 연결되죠? 요걸 열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간단하게 이렇게 이 오픈이 됐어요. 그리고 가운데 부분도 이렇게 오픈이 돼서 이렇게 누트의 공간이 나옵니다. 이렇게 사다리도 있고요. 가운데 부분, 요 가운데 부분에 있는 부분은 은신처 같습니다. 은신처. 자, 이렇게 아이고 이걸 들어서 봐야겠네요. 이렇게 보시면 아이고 뭐가 막 떨어져요. 이렇게 책상 같은 것도 있고 이 내부에 보시면 이렇게 액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면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석 같은 게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여기 금괴도 하나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서 사다리 타고 나갈 수 있게 이렇게 사다리도 설치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통 닫아 놓을 때는 이렇게 넣어놨다가 열었을 때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보는 방향에서 왼쪽에 있는 부분은 자료를 다시 찾아보니까 몸 단장 구역이라고 해요. 몸을 단장하는 그런 구역인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에 뭔가 동물들을 유인할 수 있게 이렇게 닭다리도 하나 넣어 있고요. 빗, 이게 도끼가 있는데 이게 도끼 갖고 어떻게 몸을 단장하지? 칼인가요? 어쨌든 도끼인지 칼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살벌한 게 있는데 이걸로 몸을 단장하나봐요. 어쨌든 그리고 여기 수도시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 대단한 건 없어요. 요게 단데 그래도 이 좁은 공간에 굉장히 표현을 잘 해준 것 같습니다. 자, 이쪽 오른쪽은 오케미의 둥지 부분입니다. 둥지 부분인데 보시면 이렇게 바가지 같은 것도 하나 있고 이렇게 풀 같은 거 나 있고요. 뭐 이렇게 돌 자갈밭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 요 부분인데 요 알이 인상적인 게 아니라 요 알 둥지를 표현한 게 요거 옛날에 기억나시나요? 스파이더맨의 웹 워리어 전투에서 헌터가 두르고 있던 그 목에 두르고 있던 목도리 부분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둥지로 활용을 했습니다. 아, 요거 사진을 제가 뭐 자료가 있으면 넣어서 같이 보여드릴게요. 근데 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아이디어가 좋지? 이런 표현을 어떻게 생각해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아주 인상적이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덮어줄까요? 요걸 이렇게 먼저 사다리 넣어주고 요쪽 문 닫아주고 요쪽도 닫아주고 자, 요 가운데를 다시 결합을 해줍니다. 다시 어디 갔어? 결합해주고 뚜껑을 딱 닫아서 꾹 눌러주기만 하면 다시 가방으로 완성. 이렇게 전체적인 한번 완성된 모습을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694개의 브릭수 그리고 미니피규어 4개가 들어있고요. 국내 정식 발매 가격은 79,900원입니다. 뭐 라이센스 비용을 생각하면 브릭수 대비 그렇게 나쁜 가격은 아닌데 저는 약간 불만이 있었던 게 생물체들을 조립하는 조립 과정이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네, 반복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생물체들의 퀄리티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뭐 물론 외형은 너무너무 멋진데 이 다리 부분이나 이렇게 관절을 표현하는 게 너무 좀 약간 허접하다고 해야 하나? 약간 크리에이터에서 옛날에 신비한 용 뭐 이런 거 조립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약간 어설프게 완성되는 느낌이 드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뉴트의 가방 부분은 완전히 완소. 적극 추천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소소하게 아주 아기자기 표현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스티커도 생각보다는 많지 않았고요. 미니피규어의 퀄리티는 사실 그렇게 좋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 뉴트를 제외한 나머지 이 미니피규어들은 오히려 영화의 그 모습을 잘 재현한 것 같아요. 정작 주인공인 뉴트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프린팅의 퀄리티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영화와의 그 싱크로율이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중간 정도 되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케이스가 저 뭐 가방, 뉴트의 가방 부분이 너무너무 멋지게 나와서 그 부분만은 많은 분들이 정말 탐낼 것 같네요. 아, 그리고 잠깐 잊고 있었는데 저 조그만한 니플러의 미니피규어라고 해야겠죠? 미니피규어 네, 굉장히 조그만 미니피규어도 아주 귀엽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레고 신비한 동물사전 75952 뉴트의 마법 생물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리뷰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